입을 다 헹굽니다. 투표하러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. 자, 이제 비 드십니다. 비. 자, 비. 어, 우리 청년구단 막걸리입니다. 어, 그거 아니야. 막걸리 맛 소주. 어, 막걸리 맛 소주. 아, 이게 뭐, 뭔 맛이 이게? 이게 뭐, 무슨 맛이지? 무슨 맛이야, 이게? 탄산 1도 없네, 진짜. 끝맛이 너무 써. 쓴 거 같아. 끝맛이 약간 화끈화끈거려서 짠하네. 어, 진짜 이상한 맛이야. 무슨 맛이라고 해야 되나, 이건? 약간 약간 식혜 썩은 것 같아요. 식혜 썩은 것 같아요. 이상한 것 같아요. 숙성만 한 100일 된 것 같은데? 어우 이거 탄산이 전혀 없어갖고 이상해. 비는 진짜 이상하다. 네. 아 근데 이거는 진짜 돈 주고도 못 먹을 것 같아. 돈 주고 먹으면 환불 달라고 욕하면 욕하고 나올 것 같은데. 아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물 더 드릴까요? 영원히 솔루션 넷. 대중적인 맛을 따라가는 결국에 그렇게 소규모 탁주라는 그런 가게가 생기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아 그거 사실 핑계잖아 다. 핑계가 아니고 그게 맞는 말이죠. 고집을 피대 피우는 거지. 나는 그렇다고 억지로 가라 말아 안 해요. 최강 하나. 최강 하나. 오, 드디어 맞췄어. 아. 오. 최강 하나. 씨도 맛있지? 괜찮은데? 괜찮아. 괜찮은 거 같아. 김치전 먹고 싶다. 김치전 먹고 싶다. 맞아, 저럴 때 안주를 파는 거예요. 알았어요? 막걸리가 맛있어야 안주를 찾지. 아, 뭐 집어 먹어야 되는데. 진짜 오면 여기 김치전 있고 여기 보쌈 이렇게 해주고 같이 좀 이렇게 먹고 해주는 거 알아요? 주를 평가하는 거 살짝 기대해. 확실히 마음에는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.